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리자 색불 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이제 공직시세에 관련된 이제 부분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연기법과 이제 무상을 설명했고 또그 앞전에 이제 오운개공에서 오운무화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색불이공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했는데 또 색즉시공 공직시색이라고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이제 비슷해 보이잖아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얼추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을 반복해서 쓴 데는 분명한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네 번에 반복해서 써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그 진리의 핵심만을 설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핵심만을 설해야 돼서 이렇게 쭉정이 말들을 구질구질하게 다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똑같아 보이는 것을 네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글에 말씀드렸죠. 이제 무아에 대한 정형구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좀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려 보면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하다.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게 변하고 괴로운 것들을 나다, 내 것이다,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나머지 오원도 마저 전부 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남을 통해 해탈을 얻는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부르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정형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앞에서 제가 연기법과 이제 삼법인을 아울러 설명을 한 것처럼, 무아다라고 하는 얘기, 또이 대승불교 경전에서 반야심경에서부터 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부분, 무상, 고, 무아, 연기법에 대한 대승불교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하면 보통 이제 없다, 뭐텅 비었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보통은 해석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게 순수히 그냥 없다라는 뜻이었으면, 그 무와 유라는 언어로서도, 무라는 말로서도 충분히 쓸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실제 하는 것 같이 여기는 모든 것들, 이 물질 세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색, 불이, 공 하듯이 색, 색이라는 건이 물질 세계, 내 몸을 비롯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하죠.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이렇게 생겨진 우리 몸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조건이 화합하면 잠깐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거기는 그거는 없단 말이죠. 제가 그 비유를 종종 드는데 우리가 집 앞에 허리를 숙여서 땅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10년, 20년을 살았어도 집문 앞에 꽃이 피고 있는지, 어떤 꽃이 피고 있는지, 어떤 벌레들이 기어가고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마음을 내서 보지 않고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문 앞에 있는 꽃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란 말이죠. 인연이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또 허리를 굽혀서 직접 바라보는 그 어떤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있는 것이지. 있지만 실제 한다고 볼수 없단 말이죠. 뭐, 원시 시대 사람들이나 어디 한 마을에 갇혀가지고 세계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거를 전혀 모를 수도 있겠죠. 즉 인연 따라 이렇게 우리 같이 이런 그 사회에 태어나서 배우고 뭐 이런다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은 조건이 화합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일 뿐이다. 인연이 가짜로 화합하면 그것이 생겨났다가 그것이 다하면 인연이 다하면 그건 그냥 사라질 뿐이죠. 제가 이렇게 꽝꽝하고 꽁꽁하고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조건을 인연생 화합시켜주면 이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생했다가 또 조건이 다 끝나니까 소리가 사라졌잖아요. 이처럼 이 소리는 공한 거란 말이죠. 이 물질도 다, 몸도 다 공한 거란 말이죠. 왜 공하냐?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여기에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지금 나는 살아있느냐? 그래도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공기라는 조건만, 그 하나의 조건만 싹 빼더라도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나는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나는 부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연이, 조건이 하나만 빠져도 거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이제 진짜 내가 있으려면 뭐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상일성은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면 내가 이게 나야 이러면 이 몸이 나야 이러면 이 몸이 항상 해야 되잖아요. 20년 전 몸이 상일성 항상 한다면 지금도 그 몸이었어야죠. 근데 그 몸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미 다 사라졌고 지금 이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이 연기적으로 화합되어서 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있던 그 몸은 어디 간지 사라져 없고 지금 여기 전혀 다른 몸이 와 있단 말이죠. 화합해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오원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스님 당연히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던 것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지 아니까. 손을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나는 손을 접을 수 있는데요? 뒤로 접어보세요. 뒤로는 안 접힌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주먹을 쥘 수 있지만 뒤로는 주먹이 안 접혀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 내 마음대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난 부자가 안 됐는데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원하는 만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즉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이 아상 내가 진짜 있을 거라는 환상 그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 그게 이 주제성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제하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런 착각에 빠져있다.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주제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손을 뒤로 주먹을 접을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바보 아니에요? 왜? 뭐 쓸데없이 왜 이걸 뒤로 주먹을 줘요? 이렇게 앞으로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착각하니까 주제성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난 뒤로 주먹 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는 얼마를 벌 거야 내 자식은 어느 대학교를 보낼 거야 나는 회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진급을 할 거야.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정치인이 될 거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지. 그래서 결국에서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연기에 달린 일이에요. 인연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에 달렸다는 건 나한테 전혀 안 달렸다는 건 아니죠. 나 또한 하나의 인연이니까. 내 마음 쓰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만 달린 일은 아닌 거죠. 연기에 달린 일인 거죠. 그런데 인연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1년 뒤 어떻게 될지, 10년 뒤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성공적일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걸 이룰지, 이루지 못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착각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무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이 육체를, 육신을, 온을 어떤 지배해서 온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원격 조종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별도로 있어서 그 자아가 이걸 조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뒤에서 무선 조정을 하게. 그런 자아가 별도로 있지 않다. 그게 무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또 선사 스님들의 선의 법문을 들어보면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그게 바로 불성이고 주인공 아닙니까? 심지어 선사 스님들은 비유를 그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인형극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인형극을 할 때 위에서 사람이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들은 위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어린이들은 그 인형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선사 스님들도 법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비유를 들어보면 명백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불교의 모든 말은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어긋납니다. 딱 떨어지는 말, 이 법을 딱 떨어지는 말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공이란 공사상을 딱 떨어지는 말로 규정할 수 있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공식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냥 공식 딱 설명해주고 공식을 딱 외우라고 하고 설명해주면 끝나잖아요. 공식을 설명해주면 결코 안 되는 것이 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 불교 공부예요. 왜 그런 공식은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설하셨는데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쥐고 붙잡아서 머물러서 이게 법이야 라고 탁 쥐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외도입니다. 외도. 공사상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진짜 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색, 불이 공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색은 공이란 소리잖아요. 아, 물질, 우주 이거 전부 다 공이구나.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머물러서 집착해서 아, 이거 전부 다 공이래. 의미 없어 이거. 인생 사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도적인 방식으로 색, 불, 이, 공 다음에 다시 공, 불, 이, 색을 설하신 거예요. 색도 아니다. 그런데 공도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색에 딱 머물러서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서. 머물러서 정해져 있는 법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주세요. 공입니까? 색입니까? 이거 답을 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뭐가? 분별심은. 분별심은 공이면 공, 색이면 색,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무분별지를 깨닫는 것이고 무분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 아르마리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아르마리로는 한 발도 뗄 수 없고 아르마리로는 거꾸로 가게 됩니다. 공부가 거꾸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불교는 이게 참 신기해서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직시색 하다못해 연기법 뭐 공사상
모든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형화된 교과서 같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불교 교과서, 그것만 외우면 끝,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장점이자 어찌 보면 우리는 단점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많은 불자분들은 헷갈려요.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요. 왜 똑같은 교리를 이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설명하느냐. 타 종교는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탁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불교는 스님들마다 절마다 어떻게 수행해라는 얘기가 절 100개면 다 달라요. 어디선 염불해라, 어디선 독경해라, 어디선 진언해라, 염불도 아미타불이 최고다, 관세음보살해라, 지장보살해라. 진언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언집이 있을 정도로 상황상황마다 진언을 달리해라. 아니면 오로지 온만이 반면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좌선 방법도 다르고요. 명상 방법도 다르고요. 5만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방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방편이라서 그래요.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뗏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듯이 반야심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반야심경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공이라는 말, 색이라는 말, 오원이라는 말, 무아라는 말,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여기 붙잡아서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 나와 세계는 우린 뭔가 이렇게 정해져서 딱 실체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하던 얘기 마저 하죠. 그 선불교에서는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진짜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말의 오점입니다. 말로서 설명한 모든 것은 진짜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실상반야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된 모든 것은 기껏해야 전부 다 방편반야에 불과합니다. 방편의 말에 불과하단 말이죠. 선에서 말하는 주인공, 본래 면목, 참나, 불성, 자성하는 거, 그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신 같은 어떤 인격적인 어떤 존재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니면 이게 어떤 연기법 같은 어떤 법, 어떤 원리 이런 거라고 배웠나요? 아니면 여기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주제하고 움직이는 뭔가가 따로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반야심경에서 색, 불, 이, 공, 공, 불, 이, 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편에서는 이 앞에 거 두 구절은 좀 방편이 좀 많이 섞인 방편이에요. 오염이 심한 방편이에요. 뒤에 방편은 그나마 방편을 좀 적게 쓰려고 노력한 방편이에요. 색, 즉, 시공이라 그랬잖아요. 색이 드러나 있는, 우리가 색을 가지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작용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무엇입니까? 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를 물었는데 컵을 말하죠. 이게 뭐냐 하면 색, 즉, 시공. 여기는 색이 우리 눈에는 색만 보여요. 그런데 선사 스님들은 여기에 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색이 있지만 공이 즉해서 있단 말이에요. 즉해서 같이. 그런데 우리가 오랜 분별의 습관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분별하고 보자마자 이름 붙이고 명과 상, 명과 생으로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분별심이 자동 반사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늘 드러나 있는 법을 보지 못하고 색만 보는 거예요. 이처럼 다시 돌아와서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주인공이 이 몸 방편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쉬운 방편일수록 머리에서 그림이 싹 그려지는 방편일수록 안 좋은 방편이에요. 저도 가끔 쓰는 말이 큰 스님들이 옛날 이런 말씀 쓰시죠.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방편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 큰 스님께서 이게 안 좋은 방편이라는 걸 모르고 쓰셨겠어요?
알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에서 말하는 참나라는 게 이 따로 있는 참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중도의 유무중도라 그래요. 항상 법은 중도로 드러내야 돼요. 있다, 불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법문이에요. 불성 없어 이것도 반쪽짜리 법문이에요. 불교는 참뜻은 무아야, 무아에 사로잡혀 집착하는 거예요. 불교의 참뜻은 진아야, 참나야, 이것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왜 무아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느냐? 방편으로. 무아라고 말하지만 무아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진아라고 참나라고 하지만 참나라고 따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편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주인공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놓고 사람들이 주인공이 뭔가 따로 있나 보다, 뭔가 그 어떤 실체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공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또 공적 영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해요. 공적해요. 진공 참으로 공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다라는 측면을 먼저 설하는 거죠, 앞에서.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묘유, 묘하게 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묘하게 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공적 영지, 공적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아는, 알아차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무아가 곧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하고 열애장이에요. 우리 불교는 진제와 속제라 그래요. 진제라는 건 진짜 참된 진실이라. 근데 이 진제는 제1의제라고 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보일 수만 있지, 이렇게 가리켜 보일 수만 있지, 진제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속제, 세속적인 분별의 도구를 가지고, 언어라는 모양과 의미라는 분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이 법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달마 무심론 같은 데를 봐도요, 그 무심,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선에서 말하는 심, 마음은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을 얘기해요. 근데 달마 스님은 무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심, 마음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심, 마음은 없다, 그 말이 마음을 설하는 거예요. 즉 심과 무심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심을 얘기를 하고, 무심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색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것에 막 소유욕과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공을 얘기하고, 또 공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세상 허무에 이렇게 공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 이렇게 활발하게 드러내는 이건 뭐냐, 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도 얘기하고 공 즉시 색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색 즉시 공이라는 1단계,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 즉시 공,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 방편이에요. 1, 2, 3, 4단계라고 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런 단계로 우리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제가 할 주제인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색 불 이 공이라 그랬어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실재한다고 여기니까.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가진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잖아. 멀쩡히 존재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명예와 권력도 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이거를 모든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당연히 있으니까 나와 남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남들로부터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것, 내 것이다라는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을
붙잡아서 쥐는,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 다 그거 아니에요? 내 거 늘리는 거? 나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잘나고, 그리고 내 거,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명성, 내 거 늘려나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런 일반 중생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방편으로, 쉬운 방편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로 색불이공입니다. 여러분, 이 색이라는 거, 오온이라는 거,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 또 내가 내 거라고 취하고 있는 나와 내 거라는 거, 아와 아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진짜 자기고,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죠? 아닙니다. 이 몸 왔다 가는 겁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 거, 영원히 내 거인 게 있습니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죠.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이 세상 전체가 본래 있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있다라고 관념으로 취한 거예요, 관념으로. 이게 부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해서 뭐 사피엔스라는 책이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보 같은 상상을 한 거예요. 약간 미친 상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땅에다 이렇게 금을 거놓은 다음에, 널찍하게 금을 거놓은 다음에, 이거 내 땅이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없을까? 그 대신 본인들도 돈 벌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건 네 땅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미친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아니, 땅이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와서 왔다 갔는데 내가 어떻게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의외로 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먹히더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가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상을, 그 미친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 생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은행에 갖다 바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돈, 돈의 가치, 뭐 국가, 모든 우리 이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상이 빚어낸 거라는 거죠. 관념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집단적으로 그것을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정상이고, 거기에 의문을 표현하면 그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땅을 지배하고 땅에다 금을 긋고 내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죠. 어떻게 이 어머니 돼지를 내 거 네 거라고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자체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미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현대인들이란 사람은 정말 바보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쳐가는 세계 속에서는, 다 분별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속에 있는 것만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결국에는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얘기하는 건 방편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알 수 없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아는 거면은 알려지는 대상이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 아는 나와 아는 것이 둘로 쪼개져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법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둘로 쪼개지는, 내가 법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법을 알아야지, 내가 법을 깨달아야지, 내가 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망상입니다. 우리는 법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나 없음을 깨닫는 건데 깨닫는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이죠. 깨달았다 하는 그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다시 즉시공 공즉시색에 나온 이유도 또 여기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그래서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색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 몸이 진짜인 줄 알았고 내 거를 늘려나가는 삶,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나와 내 것을 늘려나가는 삶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색불이공이구나, 색은 공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색은 색이다, 물질은 물질이야, 나는 나야, 내 소유는 내 소유야,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고 내 것도 내가 아니구나, 내 생각도 그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고정관념 전부 다 내가 취한 것이었을 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도하게 붙잡아 집착하는 일이 저절로 줄어들겠죠. 물론 아직은 지금 2단계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단박에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게 실제라고 여길 때와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은 거구나, 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분별의 습관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분별해서 이게 나다라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겨왔는데 전혀 다른 가능성,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가능성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가능성,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모르든지 부처님이 헛소리 했든지, 그러면 나를 믿을 거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깨달아서, 당신 스스로 저렇게 깨달았고 그 많은 제자들, 스님들이 또 그렇게 깨달았으니 내가 한번 믿어보자, 부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있다니까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진실이라니까요. 이 우주가 고정된 실체로 딱 이 색이라는 우주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 우주에 와서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고 법이라고 부르든 이 내 마음 위에 삼라만상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온 우주에는 70억 인구가 내 마음 위에 펼쳐지는 거라는 식의 방편의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모든 설법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줄 알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건 줄 알고 해서 거기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과도하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 이 몸도 내 게 아닌데 내 거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겠어요? 또 내가 주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렸다, 법에 달렸다, 법신 부처님께 달려있다. 중중머진의 이 무한한 연기 우주, 이 법계에 모든 걸 내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도 하나의 인이잖아요. 원인을, 내 마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면은 아예 가난해질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즉 색은 공과 다르지 않지만 색을 잘 활용해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하지만 잘 활용해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마음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이완, 저절로 이완이 되죠.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법에 달린 일이니까. 말하자면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인연 따라 안 된 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팔자 운명은 아니에요.
팔자 운명이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색, 불, 이, 공은 팔자 운명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 연, 과, 보라 그랬잖아요. 인, 내 마음을 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깨달아야지. 어떤 원인을 내가 마음을 딱 일으키지 않으면 연이 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보조적인 연들이 나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딱 인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 이 또한 인연의 조화지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의 조화로서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인연 따라 자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건 따라 일어나요.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공부를 보니까 썩 잘해요. 그럼 어떤 인연이 일어나겠어요? 아, 얘 학원이라도 좀 보내볼까?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욕먹겠는데 한마디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먹는 걸 찾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조건 따라 전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법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깊이 개입해서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거나 반드시 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죠. 반드시 돼야 돼라는 거에 집착하면 인생이 괴로워지잖아요. 반드시 자식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하고 집착하고 있으면 인생이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뒷바라지는 해. 그런데 그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도 아니고 너에게 달린 일도 아니야. 인연에 달린 일이야.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저절로 집착이 사라져요. 그 방아착 한다 그래요. 집착이 탁 놓여져요. 놓여진 어떤 이런 효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색, 불, 이, 공. 아, 나는 색이 진짜 뭔가 실제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공과 다르지 않구나. 이게 무하고 연기고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구나. 그것만 내가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삶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전혀 다른 어떤 안목이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일반 어떤 뭐랄까 이 세상에서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이죠. 와, 저런 철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철학이죠. 그런데 색불이공은 이제 첫 번째 단계밖에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공불이색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